자, 그다음에 98페이지 그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사이강 발현 의사표시인데 그죠? 그 9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그 저번 주에 했던 비진이 의사표시와 그다음에 통정 의사표시 세 번째 이 차고 요세 개는 의사와 우리 여러분 책 제목 보면 그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불일치. 어쨌든 요 불일치인다. 그지? 근데 요 여러분 요게 107조고 요게 108조고 요거 109조인데 요 110조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인데 강박이한 의사표시인데 왜 이렇게 따로 뗐겠냐? 요거는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이고 요렇게 세개 두고 요걸 왜 따로 뗐겠냐 하면 요거는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불일치지만 요거는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럼 일치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치? 근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끔씩 잘 나옵니다. 1번 비진이, 2번 통정, 3번 차고, 4번 사기강박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4번 요 사기강박에다 답해야 됩니다. 요거는 일치하는 거다.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사기강박 하는 거. 근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또요 사기강박은 왜 이렇게 같이 쓰느냐 하면 구조가 같다는 거죠. 요 사기는 이 사기 강박 둘다 2단의 고의를 요한다. 2단의 고의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기의 경우는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어야 되고 강박은 강박행위와 이런 공포심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이 사기강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기강박은 구조가 같은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죠? 요 비지이든 통정이든 차고든 전부 다 갑이 중심이 되어서 갑이 시작했잖아요. 갑이 진이와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자면 표자가 알고 의사표시했고 상대방이 모르면 비진이 상대방도 알면 통정 차고는 불일치를 표자가 처음부터 모르고 하면 차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어쨌든 요 비진이 통정 차고는 표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의사표시하는데 요 사기강박은 표자가 의사표시하기 전에 자 표자가 의사표시하기 전에 자 표자가 의사표시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기망행위합니다. 자, 상대방이 먼저 표자에게, 이건 상대방이 먼저 표자에게 기망행위하고 상대방이 먼저 표자에게 강박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기망행위는 속이는 일체의 행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하고 강박은, 됐습니까? 강박은 어쨌든 상대방이 표자에게 어쨌든 위압을 주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강박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강박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차고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서 표자가 차고 상대방의 강박행위로서 표자가 공포심 같이 나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기강박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기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고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선생,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취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자,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인해서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한다. 그래서 취소합니다. 그래서 취소.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취소합니다. 선생, 그게 무슨 말이야? 자, 기망 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 가지고 의사 표시하는데 왜 착오에 빠졌냐면은 상대방 때문에 착오에 빠져.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 자, 원칙적으로 표자는 완전한 심리적 상태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 표시해야만 유효한데 요 사기는 상대방이 기망해로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자, 그래서 요 착오는 또 누구 때문에 착오에 빠졌냐면은 무슨 방 때문에 착오에 빠졌습니까? 상대방. 그렇죠. 요 착오와 요걸 이제 일명 110조 착오라는데 사이강방 110조 착오와 오리지널 착오인 중요 착오인 됐습니까? 오리지널 요 109조 착오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거죠. 자, 109조 착오는 뭐 표자 스스로 착오에 빠지든 어떻게 빠지든 중요 착오면서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손해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기에서의 착오는 상대방 때문에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조금의 착오에 빠진 거예요. 얼마? 조금의 착오예요. 그래서 요 109조 착오와 사기 강박에서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요 110조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중과실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되고 됐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109조 착오에서는 동기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랬죠.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자 중요합니다. 자 표시되지 않아도 사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 상대방의 기망에도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다시 합니다. 자 상대방의 기망에로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기에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사기를 착오에 빠져서 만약에 의사표시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됐습니까? 느낌 왔습니까? 자, 사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게 됐냐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망에 놓아서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이렇게 의사표시했는데 표자가 얼마만큼 착오? 조금 완전하지 못한 심리.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특히 요거 잘 됩니다. 여러분 형법에서 사기죄가 되려면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민법에서 사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무슨 과실이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상대방.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또 기망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기망은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침묵. 이 침묵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로 부작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어떨 때 침묵이 기망이 될 수 있냐면은 이런 여러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침묵하면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박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강박도 그죠? 자, 표자가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자, 표자가 의사표시하기 전에 상대방이 표자에게 강박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강박은 실현, 가능, 유무는 불문한다. 그럼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강박이다. 너 천벌 받는다. 이래도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포심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표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 강박은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 강박은 전부 다 뭐 인과관계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주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객관적이다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게 요 사기 강박에서 사기에서 또 하나 더 하면 여러분 그죠? 그 광고는 여러분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광고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청약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유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해야 됩니다. 좀 약간 과장, 뻥튀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서는 약간의 뻥, 그죠? 과장, 그 과대포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광고가 기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광고를 보고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광고는 거의 기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광고도 기망이 되는 경우가 극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그 어디에냐면 101페이지에 보면 101페이지에 그 줄쳐져 있는 거 있죠. 그 93년 8월 13일 판결인데 대법원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이렇게 나오죠.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은 결려된다고 하겠으나 그까지 그죠. 자, 그까지는 광고가 기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업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하는 거 보고 두가 그래서 지금 줄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 두 줄은 광고가 기망이 결여되고 기망은 되지 않는다. 왜? 청약은 유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허용한다 안 한다? 법이 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핵심 단어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는 기망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되고 그다음에 그죠? 그 102페이지로 가서 인과관계인데 기망으로 인해서 차고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인데 이런 인과관계도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무조건 사기 강박 나오면 무슨 적? 주관적 인과관계다. 주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객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가로 4번 인과관계에서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적? 주관적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러면은 110조 사기강박에서는 요건 그죠? 요건에서는 뭔 요건이냐면은 그 기망과 이 차고인데 이 차고 109조 차고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사기 110조 사기강박은 110조입니다. 110조 차고와 109조 차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가 하고 강박과 공포심 주관적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먼저 의사표시, 상대방이 기망행위, 강박행위와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자, 상대방이 희망, 상대방이 강박행위하고 표자가 착오에 착오나 공포심에 빠져서 희망행위, 강박행위한 사람에게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사기 강박 요건이 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102페이지. 제3자연 사기 강박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사기 강박은 표자가 의사표시하기 전에 표자가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기망, 상대방이 먼저 기망 강박하고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자, 근데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은 제3자연 사기. 사기 강박인데,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여기서 여러분, 요 제3자는 우리 여러분 그 의사표시 파트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가리킨다. 당사자를 제외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 비진이 통정 착오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그 제3자보다 범위가 어떻다? 넓다. 당사를 제외한 사람 하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됐습니까? 오리지널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기망이 상대방이 강박 행위하고 표자가 착오 또는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 표시했을 때 오리지널 사기 강박이고, 오리지널은 상대 의사표시한 당사자인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 이외 사람이 즉 제3자가 기망행위, 강박행위하고 표자가 차고 또는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다. 자, 이렇게. 자, 오리지널은 상대방이 하는데 상대방 이외 사람이 한다. 기망행위, 강박행위. 그럼 우리 한 개만 가지고 갑시다. 사기를 가지고 가면 상대방이 기망행위했는데 상대방이 이외 사람이 기망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자 선의 및 무과실 모른다. 제3자가 이런 기망행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럼 표자가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안 가면 주관이 없어서 멘탈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그걸 가지고 제3자가 한 것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데 표자가 취소하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3자가 기망한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표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원칙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표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표자가 책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그죠?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로 추정하고 예외. 요 제3자의 기망행위를 강박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즉 결국 그러면은 요 상대방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표자가 지는 거지. 누가 집니까? 표자가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제3자 사기는 결국 이런 비진이처럼 누구에서 결정하냐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유효. 표자가 책임지고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하는 걸 표자가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7조 비진이도 상대방에 의해서 효과를 결정하고 제3자 사기도 상대방에 의해서 효과를 결정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유효. 상대방이 악이 또는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에서 결제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효자가 책임진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가리키잖아요. 여기에서 제3자인 사기. 제3자인 사기. 강박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저희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어려워진다 그래. 그래서 요거 구도만 여러분이 그 저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를 한번 보냐면 문제 106페이지 대표 예제로 한번 살핍니다. 자, 강박이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6페이지 그죠? 23회. 자, 강박이한 정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정녀의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렬됐다고 할 수 없다. 자, 1번이 판례인데 여러분 강박 어쩌고 저쩌고 해가 의사표시 했다 하면 일단 진위 의사표시입니다. 진위 의사표시고 비진위도 아니고 진위 의사표시고. 그럼 일단 강박 사기 나오면 일단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고.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고. 뭐 할 수 있다? 일단은 유효. 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려되면은 무효입니다. 그럼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려됐다고 할 수 없고 그대로 뭐 유효하고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강박에 한 정녀 의사표시 하였다고 하여 정녀의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려됐다고 할 수 없고, 한마디로 더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으면 진위 의사표시다. 비진위도 아니고 진위 의사표시다. 진위 의사표시로서 유효하고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는 103조 2단이다. 아니고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강박은 일단은 진위 의사표시로서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고 그대로 효력도 발생한다. 자, 그 다음 제3자의 강박에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자 그냥 제3자에 한 사기강박 하면은 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즉 상대방에서 결제한다.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자, 제3자 강박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을 알았다면 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1, 2, 3 다 좋은 지문입니다. 4번. 자, 여러분 강박에 한 의사표시 뭐 불법적 방법 강박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단은 진위로서 그대로 유효고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의사무능력으로서 아예 무효. 이건. 그래서 강박에 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고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이거는 의사무능력,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무효.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은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 해악의 고지로 그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죠? 강박을 가지고 잘 내는데 여러분 강박이 위법성이 없으려면 강박이 위법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은 위법성이 없어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수단과 목적 모두가 정당해야 정당한 행위가 되고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되죠. 고소 고발이 위법성이 없고 정당한 행위가 되고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목적과 수단 두 개 모두가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정당한 행위가 되고 이 고소고발이 어느 하나로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됐습니까? 둘 중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뭐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정당한 행위가 되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 수단이든 또는 뭐 목적이든 둘 중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죠? 5번 같으면 이건 여러분 쭉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어 위법성은 어느 하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위법성은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위법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어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지가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은 스스로 뭐 인정된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의사표시 효력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